화분이 이쁘게 생겼네. 그 지금부터 계단 밑에서 개가 자고 있고 환악 삼아 비친데 엄청 썰물이에요. 와, 이렇게 썰물 환악 삼아 비치는 것도 처음 보네. 그냥 절로 쭉 걸어가도 되겠다. 절로 걸어가 볼까. 아, 오늘 다행히 아침에 잠깐 비가 오긴 했지만 지금은 좀 깨끗해서 괜찮고요. 근데 어젯밤에 북유럽 애들, 20대 초반에 북유럽 애들 두 명이 또 너무 떠들어가지고 12시 넘어가서까지 떠들고 그래가지고 잠을 조금 못 잤는데, 20대 초반에 북유럽 애들 제일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유럽 애들 중에서는. 오늘 이제 입수하면 입수가 이제 두 분 남은 것 중에 마지막 하나죠, 오늘. 아, 이제 좀 아쉽네. 오늘 근데 썰물이라서 또 어제처럼 또 시야가, 부유물질이 많아서 시야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다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산호비치 쪽으로 가보려고. Hello. 지금 보시면 하나 사마비치 사람이 이래 많아요. 아침에 완전히 놀이도 공원에 수분으로 사람이 많은데 지금 9시 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사람 없을 때 들어가려면 한 7시 전에는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은 저기 뭐 오히려 더 거북이라든지 뭐 그 사딘룸 같은 거, 그 정어리 떼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어, 깨끗하게.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일단 시야가 흐리거든. 물이,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. 아, 지금 썰물이라서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. 지금 스쿠버 하시러 가는 분도 보이고, 저 끝까지 바닥에 잔디 같은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너무 좋죠 지금. 더 편안하게 자고 이제 내일까지 하는 끝인데 배가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느리긴 느리다. 여기 와가지고 21일 동안 오늘이 24일째구나. 이 정도로 쓸물은 처음 봤어요. 완전 경이로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와. 아,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선물을 하나 주네. 멋지네요, 경치가. 지금 또 비가 방울씨 나름이 약간 또 흐려지고 있어요. 근데 며칠 저번에 샀던 선글라스 또 부러졌어요. 아, 이게 뭐 너무 불량이에요. 거기다가 이거 방수팩 사온 것도 이게 찢어지고. 그래갖고 어저께 숙소에 리셉션에 혹시 접착제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돈 주면 사다 준다고 해서 25페소 조그만 거 하나 사다 주더라고. 마켓이래. 지금 해서 한번 후기가 오네. 또 붙여보려고 하는데 좀 붙여보고 입수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. 지금 시간 11시 넘었는데 계속 비가 와서 그냥 입수를 하고 있어요. 지금 길을 막고 어쩔 수가 없어. 지금 계속 비가 오다 안 오다 반복을 하는데 비 맞으니까 더 추워요. 차라리 물속이 따뜻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 가까운 데만 조금 둘러보고 나오려고요. 어우, 날씨가 비가 계속 와서 지금부터 시야가 너무 안 나오는데 조금 눈물이 들어왔는데도 시야가 너무 안 나오고
물고기들도 딱 봐도 사슴이 견디고 있더라고. 그리고 거북이랑 바다변도 못 봤네 오늘은. 아이고, 나 오늘 좀 추워가지고 오래 있기 힘들어. 지금 파도가 상당히 거칠어요. 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배도 지금 힘있게 나가는데 낚시하는 분들은 아직도 계시나요? 보일지 모르겠네. 아, 비도 계속 오다 가는 곳에서 산호가에서 비 있는데, 아, 오늘 조금 힘드네요. 그리고 아까 아침에만 해도 썰물로 빠져가지고 거의 저 한 25m 가량이 물이 없었는데 한 3시간 만에 거의 한 3m가 다 들어왔어.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7m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, 물이.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해가 뜨고 있어요. 근데 저 어부분들은 아까 비가 완전 폭우처럼 거의 30분이 내렸는데 그 비를 다 맞고 저렇게 계속 고기를 잡으세요. 근데 저분들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. 지금이 평균적인 필리핀의 날씨가 아니더라고요.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통은 지금이 여름이 맞고 비도 한 달에 많이 와야 5일 정도 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 23일째 있는데 아 25일째 있는데 거의 진짜 한 3일 정도 빼고 계속 비가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21일 2일 계속 비가 지금 계속 오고.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있어요. 방금까지 해가 하다가 보시면 비가 상당히 지금 바다 위에 비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? 되게 멋있,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저 어부들은 또 이 비를 맞으면서, 제가 아까 비 맞으면서 스노클링 해보니까 아우, 생각보다 춥더라. 물속이 더 따뜻하긴 한데 위에서 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체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배 위에서 비를 계속 맞으시면 아마 되게 추울 거예요. 아, 이제 2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바다 위에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와, 어마어마해요. 파도도 많이 치고, 그런데도 저기 또 어부들은 아직도 배가 몇 척이나 있어요, 저기. 이 비에 참 대단대단하십니다, 진짜. 아, 또 비가 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, 저렇게 오시면 또 배가 들어와서, 지금 어부들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, 지금 보니까. 비도 많이 오고. 오늘은 애들이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,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, 이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다. 아, 오늘은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서산하는 운동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누워서 하는 건 숙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해가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. 3시 반인데 날씨가 변덕이 심해요. 오늘도 쓰레기를 계속 이만큼을 주웠어요. 오는 길에 쓰레기가 많네요. 지금 오늘 지금 4시 넘었는데 비는 안 와서 지금 운동을 마저 하고 들어갈까 싶어서. 근데 또 비, 운동하는데 또 비 올까봐 또 걱정이 되긴 되네. 아, 그래도 오늘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운동을 다 하고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. 지금 이제 어제 망고를 못 먹어가지고 아 망고 생각이 자꾸 나서 망고를 사가지고 좀 들어가려고. 지금 또
날씨는 계속 흐리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관악산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. 날씨 많이 넘었는데 햇빛도 조금 그때 햇빛이 조금 있긴 있네요.